tầm lớp 7 là gần như là cũng không phải là nhiều người lắm. Tức là ok, lớp 7 thì mình có thể dễ dàng xác định, ừ tôi thích chơi game, tôi mê chơi game. Nhưng mà để có một cái suy nghĩ là tôi muốn trở thành game thủ chuyên nghiệp ở thời điểm cấp 7, lớp 7 cũng là một cái khá là đặc biệt. Eli lại lao vào tìm kiếm Kuma Yuzi. Kuma vẫn là game gì lên ngôi vô địch. Ờ, có luôn rồi nè. Mở sẵn coi luôn nha anh em. Kêu nó cầm nó cãi. Kêu cái tim cầm nó cãi dữ lắm. Mà đúng công nhận khó thiệt. Mới debut năm 2023, tới đầu năm 2024 kêu em nhìn lại cuộc đời sự nghiệp của mình thì khó thì thôi. 오늘 뭐하러 온 건지 알아 여기 혹시? 오늘 밥이랑 뭐 토크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토크쇼. 여기는 오늘 나한테 배영이라고 불러야 돼. 해봐. 배영이요? 응 배영. 배영. 그렇지. 삼촌? 삼촌? 아 네. 삼촌은 그 오디션 같은 사람한테 나는 거야. 그 띠동갑 이상부터가 삼촌인 거야. 05면은 그러면 지금이 나이가 나랑 9살 차이니까 내가 지금 몇 살이더라? 29. 내가 29이라고? 너 20살이야? 저 20살. 아, 나 내년에 30이구나. 아, 미쳤다. 또 앞자리에 맡기면 느낌이 다르죠. 그럼 그 후에 해본 자. 술 마실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그거죠. 어, 그럼 술 마셨어? 마셨죠. 어? 술 세? 아직 데이터를 쌓고 있어. 아, 데이터 쌓는데? 네, 어디까지 쌓았는데? 김동. 아, 날마다 근데 좀 다르긴 했어요. 아, 어떤 날은 뭐 한 병 될 때 있고 두 병 될 때도 있고. 어, 두 병? 어, 그래도 꽤 마시는 편인데 두 병이네. 어, 그럼 술 처음 먹었을 때 맛이 어땠어? 나 술 처음 먹었을 때 그냥 끔찍했어가지고. 그냥 맛없었어. 근데 먹으면 좀 기분이 신기하긴 하더라고. 기분이 좋아서?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야, 한국 사람은 우롱 nhiều nha anh em. Nếu như mình nhớ không lầm thì là Hàn Quốc nó là một, không phải một mà là nó là quốc gia tiêu thụ rượu nhiều nhất châu Á thì phải. Nó cũng top thế giới luôn á. Uống ác lắm. Hai cái bộ môn rất là thuộc hàng top của Hàn Quốc là uống rượu với hút thuốc. 그러면은 여기가 롤을 처음 할 때 나이가 그럼 어떻게 돼? 거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 내가 우승한 거 본 거 아니야? 17대가 초6인가 그때가? 저 그때 생방으로 봤던 거 같은데. 이야 초6 때 생방으로 내가 우승한 걸 봤다? 아 저 한 시즌 5인가 6대부터 했던 거 같아. 아 그 초등학생 때부터? 어, 초등학생이면 근데 그때 주위에서 애들 많이 안 하지 않아? 아 네 저 아예 안 했어. 롤을 게임으로 처음 접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게임을 뭘로 처음 접했어 그러면? 저 주니어 네이버. 몇 살 때? 한 5살? 근데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어. 제 가족들 말을 들었을 때는 그때쯤에 어. 형 누나 하는 거 보고 같이 했다. 형 누나? 어 형제가 3남매야 그러면? 아 3남매입니다. 어 그럼 맨 처음 한 게임이 주니어 네이버에서 뭐 했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 그게 기억이 안 나? 주니어 네이버에 그럼 기억이 나는 게임 봐. 처음 했던 게임 기억. 저 버블 파이터. 버블 파이터? 몇 살 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 어렸을 때 영상 보면 어렸을 때 영상?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어 저 나오는 영상 잘 못 보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 초등학교 때 cái mặt của nó không có đổi gì ha. Cái mặt của nó chỉ có vuông hơn thôi. 딱 두 개 정도. 에이스도 그럼 지금도 하고 있어 혹시? 시즌 끝날 때마다. 맞아. 왕 하나 이거 그냥 이런 거 대로 이해하다. 할 거 없대. 근데 내가 알기로 에이스도 그게 좀 현질이 좀 필요한 걸로 알거든. 강해지려면. 아, 그죠. 그래? 얼마 썼어? 비밀로 하겠습니다. 로이. 아, 맞죠? 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ngại. 적응했어? 킹캐시나 문화상품권을 사서. Anh đấm tiền vô game nhiều anh ngại. 저 모든 거. 아, 모든 거를.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그럼 롤을 하게 된 계기는 뭐야 그러면? 형이 하는 거 보고. 아, 형이 롤을 해가지고. 형이랑 사촌 형이 어. 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했어. 처음에 딱 티어가 어디였어 점수? 저 한 7승 3패인가? 8승 5패? 2패하고 어. 실버 3인가? 기인이랑 똑같네. 아 맞아요. 저 기인이 어. 형이랑 어. 맞아요. 어 그러면 마무리할 때 티어가 어디였어? 첫 시즌이요? 그때 실버. 아 실버? 너 재능
보단 노력형이구나. 아, 네, 저 재능은 참 없다 저 느끼고. 아, 노력형이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딱 했던 캐릭터가 뭐로 할 때? 트린다메. 트린다메요? 어, 근데 너 지금 원딜이잖아. 네, 두 번째로 했던 게 징크스. 그럼 원딜을 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어? 원래 정글로 했었는데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원딜로 바꿨습니다. 다행이네. 아, 네. 나 너랑 그 한번 해보자 이벤트로. 아, 정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머리를 잘못했어. 머리를 잘못했어. 어, 그럼 공부 같은 거는 잘 못했었어 그럼 어릴 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 그러면은 이제 뭐 롤을 계속하다가 언제 그럼 상위권을 언제 찍어봤어 상위권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골드였고 중1 때 마스터 갔고. 어, 갑자기 확 올라갔네. 어, 그죠. 샤오린 왕 마이 가오토. 초등학생 때 마스터 찍었을 때 온 거야 그러면? 아니요, 그랜드 마스터 때 왔어. 중2 8월달?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 어떻게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스카우터님한테. 아, 중3인가? 너 젠지 언제 들어왔죠? 그 네가. 아, 중3이다 그러면. 네가 알아야지. 중3 여름방학이었어. 네, 그때 말없겠네 여러 겐지 때는. 그때 여름방학. 그때 그냥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왔어. 아, 그냥 게임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딱 스카우터님이 왔을 때 그냥 바로 하겠다고 한 거야 그냥? 맞아. 그때 마침 또 가족 회식이 있는. 가족 회식? 아, 외식 외식. 아, 가족. 아, 회식이래. 외식 외식. 아, 아, 가족 회식이라면 야, 무지했어 이게. 네, 무지. 팀 생활하다 보니까 외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얘기를 했죠. 나가? 부모님이랑. 어, 뭐래? 부모님? 바로 가자 했어. 근데 되게 중학생이면 어떻게 좀 이룰 수 있는 게 어떻게 고등학교 학업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아, 저는 원래 중1 때부터 프로게임 한다 해서. 아, 중1 때부터 그럼 목표를 프로로 잡았던 거야? 아, 그죠. 중학교는 근데 다녀야 돼가지고. 그치. 오프라인을 방학 동안만 하다가 방학 끝나고 학교 다녀야 돼서 다시 집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Tức là nó là cũng là một thằng có sự trưởng thành rất là sớm á. Mình nghĩ rằng cái chuyện mà để quyết định mình muốn làm một cái gì ở vào tầm lớp 7 là gần như là cũng không phải là nhiều người lắm. Tức là ok, lớp 7 thì mình có thể dễ dàng xác định ừ tôi thích chơi game, tôi mê chơi game. Nhưng mà để có một cái suy nghĩ là tôi muốn trở thành game thủ chuyên nghiệp ở thời điểm cấp 7, lớp 7 cũng là một cái khá là đặc biệt. Thông âm mà 하다가 방학 끝나고 학교 다녀야 돼서 다시 집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연습생 느낌으로?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안 갔으니까 중학교 끝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갔죠. 과외 받았어. 아, 과외를 받았다고? 아, 롤이요? 롤 과외는 언제 받았는데? 중1 2학기부터 받았어. 중1 2학기부터? 그러니까 그 롤 과외를 받았던 계기가 너가 중1 때부터 나 프로 할 거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롤 과외 붙여준 거야? 그죠. 아, 부모님 아시는 그 지인 중에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지인의 뭐 지인의 아들이었나? 지인의 아들? 아니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건너 건너에 있었어가지고. 그 롤 과외 받으면서 실력이 올랐어? 실력은 모르겠고 일단 수능 점수가 잘 올랐어. 고2 때 CK 생겼으면 그때 뛰었겠네 쭉. 아, 뛰었죠. 우승했었어 그때? 그때 막 잘한다고 막 그랬잖아. 아, 저 우승 못했어. 아, 우승 못했어? 너 막 그제 2군에서 뭐 잘한다고 막 뭐 그때가 그러면 언제? 고3 때? 너가 그 나이 때? 아니요, 저 고3이 작년. 그러면 CL에서 그 1부로 올라왔을 때가 이제 그 원딜 그 룰러 나가고 너가 올라온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때 뭐 어떻게 얘기가 온 거야 그러면? 그 CL 서머 끝나고 집에서 쉴 때였는데 그때 스튜브 리그였을 때였겠죠, 당연히? 그때 자고 일어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나 봐요. 단장님이었나? 아, 잘 모르겠는데 저 뭐 1분 뭐 풀업된다 해가지고 잠결에 들어왔는데. 아, 기분 좋았어? 아, 기분 좋았죠. 정신이 완전 바짝 차려졌죠. 그러면 이제 2부에서 있다가 1부 왔으니까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야? 환경? 환경은 달라진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이제 선수들이 달라졌다는 게 제일 커 그게? 그렇죠. 다른 건 다 비슷했던 거 같아. 아, 근데 숙소도 비슷해? 숙소는 다르긴 하죠. 아, 숙소는 다르긴 해? 그러면은 1부에서 딱 뛰었을 때 어땠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2부에서 뛰었을 때랑 상대의 라이너들이 어쨌든 더 세졌잖아 근데. 아, 훨씬 세졌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힘들어가지고 뭐 욕 많이 먹고 뭐 그런 거 없었어? 형들한테요? 형들한테. 형들이 착한 형들이어서. 착한 형들이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처음에는 진짜 못하긴 했거든요. 너가? 처음에 올라와서 뭐 그 스크림 할 때나 제가 요즘도 작년 스프링 제 경기하는 거 보면 진짜 못한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럴 때도 형들이 그냥 뭐 욕 같은 건 당연히 안 했고 그냥 별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거죠? 기인이 형이 더 재밌었어요? 바 mẹ thằng bay có đút lót không ta? Mình nghĩ lúc đầu nó cũng chưa có nịnh nhiều đâu. Ý là mới vô đội nó cũng đâu có quen ai đâu mà nó nịnh được đúng không? Mà một thằng tân binh mới vô đánh mà đánh sai đánh lỗi mà mấy thằng lớn trong team mà mấy thằng mà đó đánh nó toàn là mấy thằng già già hơn nhiều, ví dụ thằng Binet nè đúng không? Binet là thằng chửi dữ. Nghi vấn là gia đình thằng bay về đút đấm tiền vào mồm Binet để về
không chửi trong bay. Ừ. 잘 되고 있는 거죠? 기니 형이 더 재밌었어요? 알겠어. 기니 형 재밌죠. 이제 1군 올라와가지고 그때 바로 우승했나? 너가? 그죠. 와, 그러면 그 짧은 과정 중에 맨 처음에는 못했다 했잖아. 근데 언제 잘하게 됐어? 프링 때도 잘했다는 생각 안 하는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제가 잘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아, 잘해진다. 서머 때 제가 더 잘해지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 때는 진짜 못했다. 네, 그리고 또 서머 때는 더 잘해졌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서머 때 경기를 보면 진짜 못한다 생각하고 못했다 생각하고. 계속 지금 성장 중이라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었냐 아니 못했었냐 이걸 잘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뭐 재밌는 일화 같은 거 없어 그러면? 선수 생활하면서? 재밌는 일화요? 재밌는 일이 없었니? 선수 생활하면서? 누구 싸운 애들은 없고? 싸운 거요? 어, 뭐 그게 재밌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말하기 싫어. 아, 싸우긴 했나 보구나. 혹시 지금 팀이야, 전 팀이야? 없진 않았나 보네. 좋아하는 선수 있어 그러면? 아, 잠시만 생각 좀 해볼게. 생각 좀 오래 하는 편? 제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 내가 결정해 줄게. 그럼 말해봐. 룰러, 데프트, 큐베 이거 세 명 있습니다. 그럼 큐베야. 아, 큐베. 그럼 데프트 룰러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 둘 다 너무 잘해서 좋아하고. 아, 잘해서?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래서 큐베님을 좋아하고. 막 쿠베 sướng. 아, 밥을 안 먹어서 머리가 다 들어. 안 sướng, 막 안 ngại. 아, 이런 거 제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누구한테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하는 게 맞니? 하면서 이제 너가 해야지 막내면 막 하고 막. 어? 그런 거 근데 보통 모든 형들이 그러는데? 장난으로. 장난으로? 진심으로 했던 사람 없었어요. 어, 그래? 과연 그럴까? 너 혹시 프로 안 하면 뭐 할 생각이었어? 전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다고? 꿈이 중1 때 생긴 거야? 럽 바이 너 나 그거 너 muốn làm game đủ chuyên nghiệp rồi. 너 còn muốn gì nữa? 그건 아니고 그냥 너 멋있어 보여서. 누구 보고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때? 페이커 큐베. 막다 오여. 막다 오여. 막다 뜬루이야. 막다 뜬루이야. 그럼 딜라이트랑 헨즈랑 누가 좋아? 마이. 나 헨즈가 좋아. 아, 저 헨즈죠. 왜? 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이런 거 코모나. 나 코모나. 왜 헨즈가 더 좋아요? 헨즈랑은 같은 팀 했었거든. 그때 시우 형은 어땠어요? 지금이랑 똑같아. 걔 완전 한량이야. 걔 이제 그때 연습을 이제 잘 안 하고 위에 가서 쉬어. 그 하락 때 이제 위에 이제 쉬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 뭐 왜 연습 안 해? 하면은 형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이게 더 컨디션 관리하는 게 더 좋아. 그러더라고.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컨디션이 골 실력이죠. 뭐 연습 많이 하니? 저요? 저 그냥 평균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하는데 게임을? 일단 1시에 아시다시피 스크림을 하고 다시 4시에 끝나잖아요. 숙소 와서 씻고 밥 먹고 5시에 일어나서 씻는 게 아니라 스크림하고 씻어? 원래는 씻었거든요. 왜 안 씻어? 형들이 안 씻길래. 형들이 안 씻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였어. 누가 씻는 거? 스크림 끝나고 씻는 거죠 와서. 야, 씻고 스크림을 해야 스크림이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잠을 좀 더 자야 집중이 잘 돼. 그건 애초에 그 전날에 잠을 자는 거잖아 그거는. 근데 누가 그렇게 안 씻는데? 저희 팀 다 안 씻는데. 다 안 씻어? 일어나서 안 씻는. 평소에 청소는 잘하고 사니? 청소요? 어, 예를 들어 이제 팬들이 준 선물 같은 거 너는 다른 거 다 정리해? 저는 휴가 때 집으로 들고 갑니다. 그럼 팬분들한테 받은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거 뭐야? 근데 보통 다 인형을 주죠. 인형 카피바라 인형. 카피바라 인형이 제일 귀여웠던 것 같은데. 그 인형만 많이 받아? 편지. 인형 편지. 편지. 두 개 보통 많이 받는. 어, 편지 모아두고 있어? 편지? 집에 다 있어. 오, 막 감명 깊은 막 단어라던가 문구 있어 막. 막 이제 너무 너가 힘든 시절에 받았던 이 편지에 막 이제 와 너무 힘이 돼 막 이런 거. 근데 힘든 시절이 아직은 딱히 없어. Mày mày debut 1 năm rưỡi, 3 cúp vô địch LCK, 1 cái MSI. Lúc nào khó khăn. 너는 너무 야, 다 그럼 감사하긴 하죠. 너는 너무 금수저로 시작했어. 아, 너가 프로 생활 때 힘든 시기가 MSI라고 하던데? 그나마? 근데 그나마? 그것도
견딜만한 힘듦이었어. 막 그렇게 많이 힘드냐? 그나마. 왜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냥 게임이 잘 안 되면 힘들잖아. 롤드컵 갔을 때는 안 힘들었어? 네. 그래? 왜? 롤드컵 때는 게임이 잘 된 느낌. 그러니까 뭐 졌을 때 그때 뭐 별 감정 없어서 그냥 졌네요 그냥? 아니요. 아 졌을 때는 하루 힘들었어. 도대체 금방 풀리는구나. 아 저 금방 풀리는데. 대화 이어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이거? 인생의 은인이 피넛이야? 왜 왕호야? 그때 스프링 우승이었나? 그때 그냥 기분 좋아서 했었단 말이야. 아 그렇게 말하면 그거 왕호가 뭐가 되니? 아니 빈말은 아니고 그때 제가 게임하는데 좀 편하게 해줬고 핫 라롱 로이 로이 알려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몰라 뭐 관할까 로이 원딜은 콜이 별로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라인 상황이나 아니면 뭐 바텀은 정글이랑 얘기를 잘해야 되잖아. 전령 타이밍 때 뭐 옵젝트나 뭐 미드 라인 섰을 때도 뭐 선푸시 되는 거나 뭐 그런 거. 아까 마법 어떻게 보면 좀 팀게임 쪽을 좀 많이 알려줬다는 거야. 아 그죠. 올해 신인상 받았다고 들었는데 올해 신인상 받았을 때 어땠어? 약간 로얄로드라서 받은 거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잘해서 받은 거니까 당연히 좋았고, 제가 신인상을 받고 집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엄마가 갖고 오라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신인상. 잃어버린 줄 알았어. 숙소랑 연습실 다 찾는데 없어가지고. 어디 있었는데? 제 책상 아래 있었어. 너 되게 좀 매만 부분이 좀 있네. 어. 다행이었죠, 그래서. 야, 이제 20살 돼서 이제 성인의 이제 나이를 시작하지만 청소년 시기 되돌아보고 어린 시절 되돌아보고 하는 거 어때? 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배영이랑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본 것 같고, 그리고 무슨 20살이고 그렇게. 아, 어쨌든 20살 20년 인생을 되돌아본 것 같고. 자, 평소에 존경하는 큐베 선수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오늘 즐거웠어?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어? 또 해야죠. 또 해야죠? 어? 안 할 거예요? 또 하고 싶다라고 해야지. 또 하고 싶다라고 해. 또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Thôi nhưng mà nó là một thằng mình nghĩ rằng kiểu như qua cái này thì mọi người có thể dễ dàng nhận thấy, thứ nhất là cái sự già sớm, trưởng thành sớm của nó. Kiểu như là 7 tuổi mà xác định được là mình muốn làm cái gì một cách nghiêm túc nha. Chứ không phải là kiểu như cái lộn lớp 7. Lớp 7 nhiều thằng cũng muốn làm siêu nhân, cũng muốn làm người dơi đồ này nọ các thứ. Đây là lớp 7 xác định nghiêm túc là mình muốn làm game thủ chuyên nghiệp. Và phải có người về dạy để chơi game chuyên nghiệp, để làm game thủ chuyên nghiệp, là nó là thứ nhất là cái sự trưởng thành rất là sớm của nó. Không dễ để mà có cái điều đó. Hai lần thằng em như mình nói với bạn, nó điếm, khôn.